뭔가 소통을 해 주어야지.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마파 기능성을 마파를 개발을 해서 그 제일 매우 기록사를 위해서 볼루가 기술을 발생한다는 것이죠. 상태 우수 인재고 농업기술센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부상으로 강화상품권 20만원 추천되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. 최우수 강릉시 농업기술센터. 이 기관은 우리 도가 역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할 때 이 상태로 되어야 합니다. 2022년 12월 9일 강원도지사 김진태 부상으로 강원도상품권 20만원을 인수해 드리겠습니다. 상태, 대상,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이 기관은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할 때 이 상태로 쓰여야 합니다. 2022년 12월 9일 강원도지사 김진태 부상으로 강원상품권 20만원 쓰여야 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본인상 기자 쓰여야 되겠습니다.
오늘 오전 일정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기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. 일단 오늘 수상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권영렬 의장님하고 농림수산위원회의원님들 또 농창군 학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김상현 원장님 또 연구원분들 석대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. 또 농민단체 의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해서 반갑고 좋은 자리 여러분 있으면 농림수산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찾아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. 만사일구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김영수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 기빈 여러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또한 심포지엄 토론 좌장님과 토론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모두 반갑습니다. 오늘 제 35회 강원도 발전단 코로나 시대에